21학년도 수능 완성 9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9강의 Let's check it out 부분인데, 이 부분은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인한 역설적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이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하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어요. Paradoxical effect of better communications. 일단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보다 나은 통신수단의 역설적인 결과는 이런 얘기야. 통신수단의 어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역설적인 결과는 has been 무엇이었다라는 얘기죠. Social fragmentation 하면 fragmentation은 파편화, 쪼개기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isolation, 고립이었다라는 얘기야. 사회적인 파편화,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결합 단합이 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으로 부분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사람들의 어떤 고립을 초래해 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social contact is fundamental human need. 다음엔 사회적 접촉은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이다. 자,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이다. 여기서 근본적이라는 단어 초이스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는 결국 사회적 동물은 사회적 접촉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이다라는 단어가 맞는 표현입니다.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contributed to인데, 자, contribute to 하면은 우리가 보통 contribute to 하면 뭐뭐에 기여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뭐뭐의 원인이 되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걸 잘 알아놓으세요. 뭐뭐의 원인이 되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relentlessly 하면은 무자비하게 이런 뜻이죠. 자, 기술적 혁신은 자, 사람들의 고립이죠. 뭐뭐로부터, 서로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고립시키는 것에 원인이 되어져 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기술적 혁신이 발생했는데 왜 사람들이 고립될까? 여러분들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히려 기술 발달, IT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면 접촉을 하기보다는 사람들과 접촉을 오히려 소홀히 하고 혼자서 이렇게 컴퓨터와 SNS나 또 여러 가지 IT 장비를 통해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s increasing frequency of people dying alon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dying alone 혼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점점 더 증가하는 빈도수가라는 얘기야. 이 빈도수가 주어가 됩니다. Reveals 드러내듯이 나타내고 있듯이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이 다 in modern society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통신수단의 발달의 역설적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는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 there are many new ways. 많은 수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있다. 어떤 방법이냐면 그 방법에서 이런 뜻이가 in 위치가 되어 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올 때 위치가 나오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자, people are able to lead rich and fulfilling social lives가 되겠죠. rich 다채로운 풍부한 그다음에 fulfilling 하면 충족적인 이런 얘기죠. 충족적인 사회적인 삶을 lead, 영유한다,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많은 방법들이 오늘날에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and yet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접속사로서 하지만 이런 얘기야. 하지만 the social fabric 하면 fabric 사회 구조가 되겠죠. that connected that은 관계사 절로서 자 여기 that부터 자 가로를 한번 묶어볼게요. that부터 여기 level까지가 하나의 관계사절이고. has disappeared가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the social fabric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가 has disappeared, has로 쓰여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that은 관계사절로서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니까 connect는 연결하다, 사람들을 연결하는 거죠. at the local and geographical level 하면 지역적, 지리학적 차원에서 사람들을 연결했던 사회적 구조가 그죠? 우리가 사람들과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지리적 차원에서 사람들을 연결했던 그런 사회적 구조가, 이제는 IT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러 가고, 뭐,
편지 주고받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되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 구조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라지려면 대체로 사라졌다는 얘기야. 사람들을 만나는 대면 접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isappeared도 이 글의 흐름상 맞는 표현이고. The trend, 추세죠. toward 무엇을 향한? social fragmentation 하면 사회적 파편화 현상이 되겠죠. 사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만나고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파편화를 향한 그러한 경향이 just keeps on,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keep IN, 계속 뭐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책에서는 decreasing, 줄어들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다. Many technological changes, 많은 기술적인 변화들이 were introduced, 도입되었다. In the name of efficiency, 효율성과 time saving, 시간을 절약한다라는 이름 하에서 많은 기술적 변화들이 도입되었다. For consumer, 소비자들을 위해서. It is more convenient if, 이렇게 되어 있죠. if부터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If you can do your banking online from home, 집에서 온라인으로 뱅킹, 은행 일을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편리한 일이 될 것이다. 더욱더 편리하다. 그러나, 이런 얘기야. The unforeseen side effect, 그로 인한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is to야. 여기서 동사고 to는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작용은 is to 뭐뭐 하는 것이다. chip away at하면 뭐뭐서 조금씩 깎아먹는 거야. 깎아먹다. Our exposure to social contact, 이렇게 되죠. exposure는 항상 뒤에 전치사가 to가 따라 붙겠죠, 일반적으로. 자, 사회적인 접촉에 대한 우리의 노출을 점점 더 깎아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작용은 바로 사회적 접촉에 대한 우리의 노출. 사람과의 접촉을 점점 더 좀먹고 있다, 깎아먹고 있다, 그럴 기회를 점점 더 줄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도 가장 심각한 결과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가 나와 있죠. is 동사고 대절이 보호로서, 문장 끝까지가 비동사의 보호가 되는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일 때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야 돼요. 가장 심각한 결과는 뭐냐면 대디아이다. Convenient technology, 이렇게 편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 fragmenting, 파편화시키고 있죠. 또 social network, 우리의 사회 네트워크를 파편화시키고 있다. 자, 이 사회적 네트워크는 바로 뭐냐면 reinforce 하면 강화하다 이런 얘기죠. 강화하다. important, 중요한 도덕적, ethical, 윤리적, social, 사회적 가치를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망을, 사회적 네트워크를 파편화시키고 있다, 분해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통신수단과 SNS 발달로 인해서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사회 조직 구조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파편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회적 이러한 파편화, fragmentation이라고 하는 사회적 파편화 현상에 대한 결과를 이 글에서 다뤄주고 있는데, 통신수단의 발전이 오히려 좋은 측면만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그러한, 그리고 사회를 파편하고 부분화시키는 것, 그러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인 가치를 강화시키는 사회의 어떤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분화되고 있고, 쪼개지고 있고, 부서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글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